자, 먼저는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운을 뜹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서 사람들의 조롱이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오전 9시, 아주 오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낮부터도 아니고 오전부터 술 취해서 고주망태 돼서 꼬부랑 말한다,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매우 정확하게 사리분별 있는 변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이나 우리나 우리 모두가 경건한 유대인을 잡처하는데 어찌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 시간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경건성에 바탕하여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술 취한 무리들 중에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말을 또박또박 제대로 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때, 그러니 베드로의 이 설교 자체가 그들의 모함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지금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본론으로 향합니다. 앞서서 접촉점은 변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교의 설교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데,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지금 우리는 사도적 선포로서의 설교에 계시되어지는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원고 하나 없이 즉석에서 발화되어진 이 강력한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에만 놀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규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사도적 설교는 모든 후대에 따르는 설교자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의 분량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다, 교회가 충만해졌다, 이로써 다른 언어들의 현상으로서 방언이 터졌다, 그 이야기의 분량보다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한 집중은 매우 약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막바로 사건의 현장에서 마치 정확한 이 사건의 가장 비중이 있는 해설자로 이 사건의 의미를 규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기적과는 다른 것이죠. 기적은 기적이로되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신약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건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은 이와 같아서,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인간은 변화를 원해도 진정한 변화가 인간 내면에 일어나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변화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런 의미에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표적, 표적, 표적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인즉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일들을 이루셔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모른 채
유대인들은 달리 말하면 기적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계속 신생에 뭔가 자극적이고 놀라워할 만한 그네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기적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문제가 터지면 불평하고 문제가 터지면 딴 길로 가고 그러기 일쑤였던 그네들의 조상처럼 당시 예수님 주변의 유대인들도 표적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곁에 두고도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할 만한 어떤 현상과 일들에만 치중하는 그런 종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표적의 의미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충만, 방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소선지서는 다시 12권의 선지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요엘서입니다. 근데 요엘서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왕 시절인지 어느 시대인지에 대한 시대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해석상의 난점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의 사역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농작물에 완전한 폐해가 생겨서 흉년이 되어버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던 그때 그 시절. 근데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요엘 선지서는요, 선지자는요, 이것이 그냥 자연의 재해인 줄 아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에 나오는 피와 불과 연기라 표현되어진 이런 어마어마한 묵시적인 이 단어들은요, 궁극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자, 지금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의 당시의 재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요엘 선지자, 그런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시대에 대한,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 안에도 바로 그러한 장래, 이 종말적인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지금 28절로부터 인용하여 시작했지만 요엘 선지서 자체로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소개되는 것이며,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빈자리, 빈 공간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입니다.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아,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 세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더라.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이례적인 하나의 사건이겠죠. 그럼 이것이 표준이 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 구약 시대의 오랜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적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의 의미로 제시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가 자세히 요엘 선지서와 베드로가 인용한 것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요엘은 그 후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는 말씀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라고 그 후를 바꿔서 말했죠. 근데 이 두 시간대가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루리라.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장차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미래가 그 후에라고 담겨져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시점에서는 틀리죠. 예수님은 오셨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게다가 승천 이후에 성령까지 임하셨으니 이제는 그 후라고 말한 그때가 실현된 종말로서 말세의 시간대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성도들 안에도 이걸 자꾸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니 뭐 건강하지 않은 이단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언제일지 모를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를 일컬어 종말의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인즉 이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에 관한 모든 일은 완수되었고 성령까지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높이게 세워주신 이후에 종말과는 이제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해야 할 마지막 남은 약속이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의미,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완벽하게 시작된 말세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는지 보세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시 흔하디 흔한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 이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도들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자면 말세의 신앙이었어요. 종말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어린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테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과 환란 가운데 우리처럼 역병이 돌면 힘들었고 핍박이 오면 아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라도 카타콤의 신앙,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리라. 말세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거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물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 살아가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우리가 좀 더 편안함을 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데 주님 언제 오시겠어? 거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인 합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 안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는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 당대에 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자,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사도들, 도마만 하더라도 인도 복음화의 시초로서 그가 거기서 순교하였다고 하죠.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대의 주님 맞이하고 싶은 열망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도록 성령이 오셨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의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가까운 거잖아. 우리는 그들보다는 지금 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신앙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이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허황된 종말론이 아니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설 것이다. 이게 말세의 신앙이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도록 임하셨다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에 임한 성령의 강림 그 의미입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의 대상의 큰 차이점이지 이게 바로 성령의 새 시대예요.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모세는 이러한 소원함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혼자 광야 백성들 인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다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들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세웠더니 그들 위에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현장을 보면서 소집된 70명의 명단에 들어와 있지 않은 두 명의 장로가 이게 불순종의 표현이죠.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력했는지 소집된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압도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질투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내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권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건 일개 소수 몇몇 사람들 특별한 직분자들 특별한 일꾼들에게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인 제한이 있었죠. 민족적인 제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자 이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몇몇 사람들 특별하게 발탁된 어떤 일꾼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에 하나의 단서 제안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먼데 사람 예수 믿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을 살면서도 신앙은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대리자로 몇몇 종교적인 스타들을 보면서 박수갈채 보내주면서 그 수하에 있기를 자처하는 성도들 그건 신약의 약속과는 너무나 무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도 세우고 선교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시지만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은요 대상은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남녀의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답게 만들었던 특징 예언과 환상과 꿈.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개별적인 은사 목록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이 이와 같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는 대표 선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스스로 은혜의 사각지대에 내몰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충만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오토매틱이 아닌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성령이 물부터 부어줬으니까 세례받고 교회 생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도 충만 충만 충만하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충만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충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성령과 관계하여 살아가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내게 주신 직분 따라 섬길 때 열매가 맺어지는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아닌 것의 차이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뚜렷하게 답할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 나는 예수 믿는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내가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내 삶의 분깃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열려진 이제 축복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겠는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명령답게 의미가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됐는데 왜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조차 없을 텐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기도하라는 얘기고 사모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분명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구태의연한 옛 습관에 여러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사명은 성령께서 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한 역사이니 나는 예외다, 나는 뭐 이 직분도 안 받았는데,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결심 마지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할까요? 결단은 날마다 반복 새롭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건 능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인간적인 출처로는 새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속자의 그 능력,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임박혀 있듯 우리의 손가발에 배어있는 습관까지도 주님이 뒤집어 놓으시면 성도는 거룩한 인생을 평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예언의 성취로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종과 여종의 차별 없이, 나이든 자나 어린 자의 구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 구미상모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